네, 이번에는 일렉과 어쿠스틱의 범용입니다. 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일렉과 어쿠스틱 범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일렉에다가만 쓰라고 만든 건 아니고, 맞아요. 네, 그 일렉도 추가할 수 있다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보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이제 프리앰프와 DI 그렇죠. 박스, 거기다 이제 루퍼 기능까지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에 좀 충실한 모델이었다면 지금 하는 이 옵티마 에어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24비트 48kHz까지 샘플링 퀄리티가 가능하고, 그래서 인터페이스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여기 가장 그 뭔가 메인이 되는 기능은 IR, Impulse Response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 Impulse Response가 뭐냐면 리버브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리버브가 이제 뭐 스프링 리버브가 있고 뭐홀 리버브가 있고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프링 리버브는 이제 스프링의 떨림, 플레이트 리버브는 판의 떨림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운드를 담아낸 건데, IR이라고 하면 그 공간을 그대로 가져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막 리버브에서 고를 때 무슨 뭐 어떤 교회가 있고 뭐 처치. 아레나가 있고 뭐 무슨 뭐 카테드랄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되게 스몰 룸 뭐 재즈룸 맞아요.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공간에서 그 스피커를 재생을 시켜놓고 그 공간에서 부딪혀서 나오는 걸 그대로 수음을 합니다. 아.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자연 이 리버브 사운드가 같은.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분석해갖고 그걸 적용을 시키는 그런 게 이제 IR 기술인데,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게 그냥 찾아보면, 사전 찾아보면 그냥 임펄스 반응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편하냐면 그 공간을 그냥 그대로 본뜬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그 IR 로더라는 건 뭐냐면은 그 여기 있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깁슨의 뭐 허밍버드, 최적화된 기타 타입, 어쿠스틱이 뭐 마그네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 기타 사운드를 그대로 담아낸 그 임펄스 리스폰스, 그러니까 즉그 시뮬 그 톤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그 정보인데, 그걸 이제 옵티마이즈 기타 타입에 따라서 내가 여기다 어쿠스틱을 꽂을 건지, 일렉을 꽂을지. 일렉을 꽂을 건지, 그리고 픽업 타입이 마그네틱인지 피의 존재에 따라 가지고 이게 최적화되어 있는 이제 그것들 리스트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깁슨의 허밍버드가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이 톤이 똑같은 게 아니고, 내가 마그네틱 픽업에 어쿠스틱을 가지고 할 거면은 1번에다가 놓고 해야 허밍버드 소리가 나는 거고, 아하. 내가 일렉을 가지고 허밍버드 소리를 내려면 일렉 마그네틱이잖아요. 네, 저걸 해놓고 그렇죠. 2번에다가 해야지 그 소리가 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이 시뮬레이터가 IR이 여기가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 IR은 직접 나만의 IR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유저. 네, 다운받을 수도 있고 해서 그 유저 아예 프리셋 프리셋을. 네, 저장할 수 있는 항목들이 또 있죠. 그런 기능들이 가장 특화된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IR 로더를 켜기 전에 기본적인 네, 생소리. 생소리, 그다음에 그냥 프리앰프 소리. 네, 이게 지금 이 IR이 적용이 안된 거예요. 리버브는 적용이 되죠. 자, 트랩을 올려볼게요. 아까 거보다 뭔가 노브가 조금 더 민감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확실히. 확실히 다채롭게 바뀌어요, 사운드가. 자, 이런 식으로 기본 프리앰프 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보면은 그런 거는 없네요. 그러니까 뭐 노치라든가 약간 그런 그렇죠. 디테일한 그런 것보다는 좀 시뮬레이션에, 그러니까 보면은 지난 시간 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시뮬레이터 다른 느낌인 거죠. 기능이 다른 훨씬 큰 느낌에.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IR을 덧대볼 건데, 지금 우리가 치고 있는 기타는 어쿠스틱이잖아요. 어쿠스틱 기타에 이 피에조. IR 로더를 네, 켜게 되면은 이제 1번, 이게 이제 어쿠스틱, 마그네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IR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IR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네, 깁슨의 허밍버드의 그 특징을 좀더 더해준다라는 느낌이 되고요. 이게 그냥 일반, 그냥 프리앰프만 들어간 톤, IR 로더가 들어간 톤. 자, 그럼 이번에는 3번으로 바꿔서 어쿠스틱 피에조가 최적화가. 이게 이렇게 돼요. 진짜 조금. 요게,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 그리고 IR 레벨은 조절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깁슨의 J15를 표방해 볼까요? 사이즈가 작아졌죠? 네. 자, 그 다음에 마틴 D45.
요거죠. 네. 어쿠스틱 피에조. 그래서 D45를 표방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틴의 H28. 아, 요런 느낌. 재밌죠? 그리고 이렇게 해 놓고 디테일하게 여기서 톤을 또 잡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네. 자, 그다음에는 테일러의 814. 아, 아, 야, 비슷하다 이거. 아, 웃긴다 이거. IR을 끄면 이런 사운드인데 여기다 814를 이렇게 표방을 시켜버릴 수 있는 거죠. IR 레벨 조절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디테일하게 또 잡아주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깁슨의 아, 이 다음부터는 옵티마이즈가 전부 다 일렉으로 된 거라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렉 갖고 와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IR을 켜놓은 상태인데 1번에서 해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옵티마이즈 타입이 그렇죠. 어쿠스틱 마그네틱이란 말이에요. 얘는 일렉 마그네틱이니까 2번으로 가야 되겠죠? 요러면 이제 최적합니다. 베이스 좀 줄이고 그렇죠. 이러면 이제 어쿠스틱 사운드가 나오죠. 오, 오, 이게 이제 허밍버드를 표방한 상태고요. 아, 의미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J25로 가볼게요. 작아졌죠? 네, 재밌어요. 사운드가. 이게 지금 IR 끄면은 그냥 이 소리예요. 일렉 소리 그냥. 근데 이걸 켜면은 이런 식으로 어쿠스틱을 표방하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는 D45 가볼게요. 8번. 야, 이거 봐라. 재밌다, 재밌어. 자, 그 다음에 J200 가볼게요. 그다지 어쿠스틱 느낌이 많이 나진 않네요. 그러니까 HD28. 아까 대박이었던 거는 요거 D45. 어. 아이야 끄면 이 상태. 그래. 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서 어쿠스틱에 최적화된 사운드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상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뭔가 기본적인 프리앰프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NAP5 138,000원 다기능 바디레즈 그렇죠.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재미있는 시뮬레이터 기능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의도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늘 같이 본 옵티마 에어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88,000원 재미있는 기능 또 저렴한 가격에 잘 들어가 있네요. 음흠. 자, 명심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이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실전에서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거를 좀 많이 경험해주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VR처럼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어쿠스틱 VR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VG라고 되겠습니다. 아, 어쿠스틱 그렇죠. 기타라는 거죠? VG. 그렇죠, VG. 아, 버추얼 기타 뭐 이런 거. 네, 버추얼 기타라고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일렉이든 어쿠스틱이든 IR 기능을 통해서 어쿠스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앰플리파이 막 이런 것처럼 증폭하다 이런 것처럼 어쿠스틱화하다라는 느낌으로 어쿠스티파이, 세티스파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하게 만들어서 만족시키는 그런 제품. 오케이.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티마 에어 오늘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번에 또 NUX의 재미있는 악기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